네, 이번 긴 스프링 스플릿이 정규 네, 이번에 긴 정규 시즌이 끝나고 2등으로 마무리 짓게 됐는데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성적으로 마무리하게 돼서 이제 좋고요. 다음 플레이오프 2라운드 잘 준비해서 저희가 결승전까지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대체로 저희가 이번 시즌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그리핀전을 저희가 두 경기를 다 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, 뭐 샌드박스와 담원에게도 지긴 했는데 뭐한 번은 이겼기 때문에 뭐 이번 시즌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그리핀전 2라운드 때 그리핀전이 저희가 이기다가 진 경기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그런 경기는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은데, 네,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어느 팀이든 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고, 솔직히 어느 팀이든 올라와도 저희가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별로 뭐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저희가 이길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, 그렇다고 해서 절대 좀 방심하거나 그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. 뭐 사실 매년마다 좀 4주년, 5주년, 6주년 이렇게 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사실 팬분들이 정말 축하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6주년인 것을 처음 알고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, 뭐 사실 저는 스스로 막 6주년이구나 하고 조금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지난 경기를 제가 생각해보질 않아가지고 별로 지금은 떠오르는 경기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, 뭐 팬분들이 많이 기억하시는 경기들이 보통 제가 저도 많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좀뭐다 비슷한 것 같아요. 저는 확실히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예전에 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, 좀 예전에 저는 어땠었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 슬슬 기억이 안 나다 보니까 조금 되게 지금 현재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몰라가지고 갑자기 좀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. 그 친구가 준식이가. 그래서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, 그냥 뭐 반갑다고 하고 보냈습니다. 이제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진출했는데 남은 플레이오프 잘 치르고 제가 결승까지 좋은 경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